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폭풍이 거셉니다. 한진해운은 8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 채권단에서 이 선사의 최종 자구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입니다. 국내 1위 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해운 물류업계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국내에 가장 많은 노선과 가장 많은 선박을 운영해오던 선사의 퇴출로 해상 운임은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. 당장 유럽 항로 운임은 일주일 새 두 배가량 오른 1,3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미 서한행 운임도 1,100달러에서 1,700달러로 급등했습니다.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. 선사 관계자는 지금의 운임 인상은 전적으로 한진해운 법정관리 효과라고 봐야 한다. 한 달 동안 시장 상황이 요동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. 선박과 화물 압류도 시작됐습니다. 한진해운의 5,300TEU급 컨테이너선 한진 로마호는 독일 리크머스의 요청으로 싱가포르 항에 가압류된 상황입니다. 해운업계는 한진해운 경영 파탄으로 부산항 환적 화물은 60%까지 급감하고 국내 해운산업계는 17조 원 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. KSG 뉴스 이경입니다.